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시 여성민방위 기동대장을 맡고 있는 서영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총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해시 여성민방위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김해시 여성민방위 기동대는 2008년도에 창설하여 네. 읍면동에 32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네, 계절별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물놀이 캠페인, 각종 소방시설 점검, 심폐소생술 강사를 참여, 시민단체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6월에 열렸던 경상남도 민방위 실기 경진대회에서 김해시 여성 민방위 기동대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이게 네네네. 종합 우승이라고 하던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에서 우승을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은 예전에 2회 우승을 하였고 방독면도 2회 우승했습니다. 근데 응급처치는 우리가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방독면, 응급처치까지 모두 우승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 종목을 어떻게 네. 좀 평가를 하나요? 이제 뭐 자세라든지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네. 호흡 1분에 100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깊이 저기 5cm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 뭐 시간, 타임 이런 거 모든 걸 다 갖춰줘야 이게 우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응급처치는 어떻게? 응급처치는 이제 거기 골절, 팔 골절, 다리 골절, 그걸 이제 부목을 대서 붕대를 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 안에 환자를 붕대를 감아서 이제 그 패드에다 싣고 데리고 들어오는 것까지. 팔이랑 다리 골절 상황을 예. 가정한 다음에 예. 얼마나 시간 안에 정확하게 네네네. 처치를 해내느냐. 예. 이게 또 세 분이서 같이 하는 것이다 네. 보니까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성적을 함께 거둔 대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연습할 곳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힘들었지만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칠산서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정말 진짜 열심히 한 결과거든요. 또 시에 계시는 분들이 매일 와서 저희들 응원해 주셨고 또 선수들이 불평불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6시간을 해도 온 다리에 멍이 들고 넘어지고 네. 뛰어가야만 하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었지만 전부 다 한마음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이번에 우승했던 것 같습니다. 동선이 큰가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이거 네네. 이후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네. 혹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서 네. 심폐소생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예, 심폐소생술은 이제 시민이 쓰러져 있으면 네. 먼저 가서 이분이 의식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깨를 두드려서 이분이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안 쉬는지 의식 확인을 한 뒤 기도 확보를 먼저 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심폐소생술로 들어갑니다.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는데 1분에 100회 5cm 깊이로. 5cm 깊이로. 네. 네. 내 몸에 힘을 실어서 그 환자에게 접촉을 해서 우리 이게 심장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회 1분에 동안. 100회가 끝난 다음은 네. 인공호흡 두 번 합니다. 인공호흡 두 번 하고 그 다음은 다시 또 100회를 하고 119가 올 때까지 합니다. 119가 올 때까지 네.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상남도 민방위 실기 경진대회 응급처치 부문에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다음 목표가 있으신가요? 예, 다음 목표는 저희들이 이제 우승한 그 이동도 필요 없고 우승한 팀만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네. 지역의 대표로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응급처치 부문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방위 총대장까지 맡으실 정도면 사명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평소에도 봉사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집을 한다길래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럼 민방위 대장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조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다. 네, 그럼 민방위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전에는 그 여성 주부 민방위 기동대였어요. 결혼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체로 우리나라 전체로 여성 민방위로 바뀌었습니다. 아가씨도 가입할 수 있고 그 대신 각 자기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에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나요? 각 동에 동사무소 가면 대원을 받습니다. 아, 그럼 그냥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봉사 활동 중에서도 특히나 민방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이나 뭐 응급처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접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각 동에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안전 점검 우리 이게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거를 또 저희들이 뭐 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요 민방위 가서 이런 거를 갖다 좀 색다른 거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지원을 해서 13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님도 응급처치 방법이라든지 그런 심폐소생술 방법도 다 민방위에 들어가셔서 배우신 건가요? 예,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우리 총 대장님이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저희 대원 한 분이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평소에도 1년에 두 번씩은 꼭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길에서 시민 한 분이 쓰러진 걸 우리 대원 한 분이 달려가서 네. 그분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예, 예. 네. 그거를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감, 자부감이 다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김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네. 여름에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뭐가 있을까요? 예,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죠. 계곡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곡으로 뭐 장류계곡, 장척계곡 이런 곳으로 네. 안전 캠페인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저희들이 뭐 전단지 배포라든가 가서 이제 위험한 곳에 뭐 좀 가지 말라는 그런 안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제 저희들은 물론 시민들 분들도 물놀이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네. 먼저 위치 확보를 해서 위험한 곳은 어딘지 아니면 내가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주위 사람에게 던져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주의 확보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방하면 좋겠지만 피치못할 상황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요. 이제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119에 신고를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네. 첫 번째 할 일이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마지막에 포부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대회 나갈 준비는 매일 지금 이제 기본으로 한두 시간씩 많이는 지금 날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매일 한두 시간씩 모여서 응급처치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승으로 저희들이 우승할 수 있게 꼭 우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김혜 씨 이름을 걸고 나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꼭 우승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해시 여성민방위 서영주 총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더우먼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